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물 색깔이 아니네요. 아니. 뭐야? 나 지금 제이슨을 줘보냐? 내가 잘못 본 거냐? 이제 첫 캐스팅인데. 와, 예민하다. 와, 와, 끌다 말고, 끌다 말고. 도저히 안 보여. 오케이.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방금 잠깐 조르고 있었는데, 헐, 델놈은 이렇게도 되냐? 야, 한 마리 나오네. 재볼까? 50 조금 안 되네, 48. 와, 이 뻘물에도 고기가 되네.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더구도를 찾았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더구도에 위치한 서북쪽입니다. 뭐, 여밭은 아니고, 그냥 돌이,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깜장 돌에 굉장히 곰보처럼 많이 있는 그런 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닥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가 조류가 빠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침에 제가 잠깐, 진짜로 첫 캐스팅 에이신을 보고 잠깐 졸았는데, 다시 눈을 딱 뜨니까 진짜 에이신을 주고 있더라고요. 금방 그거에 또 한 마리 나오네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뭐 또 한 마리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서 오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지금 밑에 바닥 상황을 보니까 뜰채가 여기에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뜰채는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랜딩을 해도 뭐 해보지, 아니면 밑에 다 쓸릴 것 같아요. 야, 이거 애신이 더 컸다요. 와, 이거는, 와, 이게 애신이 크다. 내가 괜히 졸았네, 씨. 근데 뭐, 내가 졸고 싶어 졸았나. 나의 의지랑은 아무 관계 없었어. 기절했으니까. 애신이 작은 사이즈는 아니네요. 중간에서 받았던 애신이 엄청 미세하게 왔는데, 자, 깍두기 비어 먹은 것처럼, 그냥 와그작 와그작 해버렸습니다. 야, 잠깐만.
그렇지. 뭐야? 마지막에 힘을 쓰면. 와, 새끼가 그 참말로 마지막까지 힘을 쓰냐. 뜰채 이러면, 아, 뜰채 생각나네. 좀만 더 멀리 나가. 오케이. 맞다. 뜰채에 바늘이 걸려갖고 욕봐버렸네. 자, 두 번째 놀더미입니다. 빼내봅시다. 아까 거보다 조금 큰데. 두 번째 놀더미입니다. 재봅시다. 우와, 씨. 자, 옷장 하나 나왔습니다. 딱 50타거리. 더 크지도 않네요. 자, 지금 가을 시즌에 더구도를 오는 이유는 한 마리를 받아도 대물급들을 받기 위해서 더구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도가 또 제일 핫하기도 하고, 가을에는. 그런데 제가 지금 잡은 사이즈들은 그렇게 또 많이 큰 사이즈들은 아니네. 깨물어 놨던 딱 그 정도의 딱 사이즈, 내가 예상했던 그 정도 딱 그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더 큰 녀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7시입니다, 아침. 그렇다고 뭐 마리수가 이어지지는 않을 그런 상황인데, 딱 보니까 뭐 나오려고 하면은 또 한두 마리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조류가 죽으니까 들어오던 애신도 안 들어오네요. 아직까지는 아침 시즌이라 충분히 들어와도 될 그런 상황인데. 끝났나? 설마? 돌동은 군산의 집에서. 자, 이쪽이 하모입니다. 여름 보양식. 지금 이제 장사가 마무리 시간대 와가지고 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쪽은 각종 해산물. 지금 광어 참도 물어. 초저녁에 오면은 뭐 겁나게 많은데. 이쪽 뭐 킹크랩도 있고 대게도 있고 그러네. 맞다. 아주 인기가 좋다. 으메이씨. 자, 이 돌돔은 제가 직접 잡은 돌돔입니다. 오늘 맛이 있게 회를 떠주라고. 뭐로 쑤셔 보냐? 꼬챙이, 꼬챙이. 자, 이걸 척추에 넣고 머리 위로 나옵니다. 자, 돌돔은 내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깊게 안 넣습니다. 아따, 강 크네. 아따, 쓸개도 크다, 이거. 완벽하게 피를 다 뺐다. 아, 살 아주 좋습니다. 자, 아주 육질이 좋습니다. 야, 쓰르기 크다. 땡 강 먹는데 맛있더라. 자, 이제 골따구살을 해체하는 중입니다. 자, 오롯이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사이살은 뼈가 있어서 이렇게 잘게 안 때려주면 이물감을 느낍니다. 근데 쪼사놓으면 정말 맛있는 부위. 오늘은 군산의 집에서 돌돔회를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뭐 원래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뭐 안 먹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돌돔 회를 차려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돌돔을 갖고 왔는데 뭐 갖고 왔다면서? 아, 꽃게를 잡아갖고 또 하나 장만했지. 그래? 이게 별로 안 비싼데. 근데 우리는 또 소주 판디 이거 먹어보면 바로 취해본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1.5리터. 이게? 1.5리터도 있어? 없어 없어. 오, 마트에 가봤는데. 따는 거 네가 전문이야? 잘해.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그러지 그러지. 아따, 소주만 먹고 다니다가 이거 먹어보면 오늘 죽어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죽는데 이거 갖고. 아, 이제 보리차가 색깔 똑같네. 이거 소리가 달라. 아무 소리 안 나는데? 가짜인 것 같구만. 이제 한번 떴냐? 내장이 놀랄 것 같은데. 아니, 빈속이라 진짜 놀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진. 초콜릿 향이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코로 한번 딱 숨을 거시기. 아이고, 씨. 무시한 놈의 새끼들, 그냥 입에 읽지 말지. 자, 먹어봅시다. 야, 나는 뱃살 한번 집어볼까? 아, 그럼 나는 여기 배꼽살 좀 줘보고. 그것도 좋다. 여기 맛있지, 이게. 이건 참기름에다 뭐라는 거야, 이게. 와, 딱 뭐 세 개씩 먹어보냐? 네 거다, 이거야? 응. 아까 뭐 회가 맛이 없니, 어쩌고 그러더만. 확실히 회는 남이 썰어야지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다. 엄청 쫄깃거린다. 이제 좀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제 9월 중순인데. 뻘살? 이건 뻘살. 뻘살. 이 돌돔에서만 나온다는 이 쇠고기 색깔에 나도 먹어보자. 누가 먹어도 되니? 근데 이런 걸 먹어보면 이게 이제 잘 안 넘어간다니까? 근데 그냥 먹어야지. 이건 맛있어, 근데. 나는 사이살이 좋아. 사이살을. 돌돔 쓸개는? 아니, 이걸 어디다 타야 돼? 돌돔 쓸개가 하루 놔뒀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정력제라 그랬어. 한 잔씩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필요 없어. 왜? 뭐 필요 있다, 저거. 때가 없네. 그럼 먹지 말자, 우리. 나 껍질 딱 알맞게 잘 데쳐졌다. 아, 이거 좀 내리쳐. 너무 두꺼워. 고기가 커갖고. 안 익어. 이빨 빠져버려. 이거를 완전히 내 익혀갖고 얼음물에도 담가놓으면 오므라 되거든. 그지? 두 개씩 먹어야겠다, 이거. 언제 한 시간 먹고 있을 거냐, 이거. 회 안 좋아한다며? 난 회는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많이 먹어, 그냥. 그거 뭐 회가 아니고 뭐예요? 왜 쳐다보고 있지? 세 개씩 먹으라니, 너구나. 나는 세 잔씩 먹으라는 거 봐. 밥그릇으로 한 잔씩 해. 아, 나 비싼 술을 그렇게 무식하게 먹으면 안 돼. 미안하면서 먹어야지. 뭐 비싸, 우리. 난 그냥 먹으란다. 얼음에 탄 게 맛없다. 그래, 얼음 탄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뭐 음료수 이거에? 꽃게 팔았으면 두 병씩 갖고 와야지. 왜 한 병만 갖고 온 거야? 이거 꽃게를 많이 못 잡았어. 아니, 영신호 뭐드냐? 영신호 팔을 털고 있는데요. 아하. 아니, 잡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날씨가 아니요. 아니, 태풍이 적당히 와야지. 아, 진짜 9월달은 진짜 끝났어. 확실히 그 주인공이 없은 게 난장판이 되고. 그러지. 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에? 지금부터 지리탕을 끓여놔야 돼. 그래야 맛있어. 푹 가야 되니까. 아, 안 되겠다. 튀김을 보고 있으니 미쳐볼 것 같다. 튀김 하나 먹고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괜히 살찌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튀김이 꽉 찬 게 아니라 살이 꽉 찼어. 아, 여긴 튀김 맛집이에요. 횟집인데. 튀김 맛집이구만. 야, 종종 많이 들어. 난 그래갖고 부식점인 줄 알아. 돌돔 쓸개가 돼지 보말만하다. 삐. 바로 간판 내가 나가면 안 돼. 막 그 우리 막 그 과학 실험에 했던 막 그거 하는 거 같고. 갑자기 참이슬이 되었어. 근데 먹기 싫다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막 등이 따뜻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대. 좋은 사람 있어. 자.
갑자기 참이슬이 되고 있어. 봐봐, 색깔 연하잖아. 네, 색깔 정말 이쁘게 나왔다. 자. 이거 뭐 양주 쓴 거 쓴 것도 아니구만. 얼른 해본다, 얼른 해본다. 색깔이 이 정도면은 그거 좀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먹으라고. 아니, 뭐 와사비 색깔 나오는데 어떻게 먹는데, 이거를. 제가 이런 걸 저거 먹으란다니까, 지금. 아, 근데 헛벌레 쓰다. 나가 안 먹는다 했잖아, 씨. 아, 확실히 쓰다, 써, 근데. 아, 진짜 쓰다니까? 야, 근데 이번에. 잘라붙단 말이다. 아, 머리 잘라붙냐? 잘라붙었어. 그렇다며? 유승준 대불러다가 나 잘라붙었어. 나 그냥 반 정도 길렀잖아요. 존나 많이 길렀잖아. 왜? 뭐 하려고? 묶어보려고? 안지옥 대불러고. 별은 내 가슴에 찍어보려고. 자, 이제 지리탕. 봐라, 이제 머리는 나한테 온다. 내일은 우리 집에서 먹는 걸로 해. 한 마리 더 있는데.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아, 좋다. 와, 여기 지린. 그것도 말을 해줘야지. 지리가 뭐 다 끓는 지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 지리에 따라 슬개줄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Nope. 아니, 못 먹어. 이것도 안 넘어가 볼 것 같아. 이것도 안 넘어가 버려, 이상해. 나 보리차를 한다. 코가 큰 게 씨발 접시에 코가 다 보네. 이제 안 났어. 고기를 잡으면서도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너 못 먹는 거 마치 나왔다 얘. 그건 깡깡하잖아. 나 그래. 예, 밥 주십시오. 이거 밥 없으면 안 되지. 한 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돌돔에는 그 갓김치랑 딱 먹으면 또 맛이 다르거든. 그러지. 국물이 죽어버려. 이 설렁탕의 깍두기랑 똑같은 거야. 요건 억지인가? 없으면 안 되니? 요건 억지. 그냥 말만 열면 바로 메타불구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면 도산 갓김치가 딱 그거지. 여기서는 갓김치지. 잘 익었다, 요. 이게 또 배추김치와는 다른 게 있냐. 갓김치의 그 특유한 그 맛이 있어. 향도 있고, 톡 쏘는 맛도 있고. 갓김치만 가지고도 밥을 다 묶었다. 뭐하냐? 아직까지 빨고 있냐? 어? 공사하고 있잖아. 고기를 잡으면서도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자, 오늘은 돌돔 쓸개주로 막잔하겠습니다. 짠! 자, 오늘 좋은 안주에 좋은 술에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뭐 제가 돌돔을 먹는 것이 뭐 솔직히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명절이 끝난 또 그 뒷날이라 다들 또 고생했으니까 돌돔 한상 차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아, 왜 갈비살 없냐? 나는 갈비살 내가 먹었잖아. 대국밥 먹었으면 됐지. 뭘 또 갈비살 뭘.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처음 먹었네. 누가? 갈비가? 갈비 아니요. 이거는 두 개인데? 한 포에 한 면도 되지 않는 그런 부위야. 갈비 두 개 되는데, 갈비대가 두 개인데. 여기 뭐 있네. 발굴해보네. 다 먹었냐면. 하나 먹고 있다. 두 개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보면 뭐 공룡. 하나 먹고 있잖아, 이거. 뭐 공룡 발굴하는 뭐 연구원인 줄 알겠네. 아, 나 이게 제일 맛있네. 아, 이 새끼야. 비싼 거 대국밥 지가 다 빨아놓고 뭘 또. 어이, 굉장히 이기적이구만. 야, 대가박 진짜 맛없어. 오늘 하나도 못 먹었는데, 대가박을 이렇게 빨아먹고 맛없다 그러면은. 너무 우리 개도 이렇게는 못 먹어. 매일 돌돔을 좋아하는, 김선장입니다. 고기를 잡으면서도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